예, 문제 4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국세는 10여 만 법인이다. 그래서 다음은 X1년도 관련된 독립적인 사례이다라고 해서 각 사례마다 주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사례 1을 보면 X1년 7월 1일 뭐 다음과 같은 조건에 사채를 발행하였다 해가지고 이제 사채 문제죠. 그럼 물음 1번부터 볼게요. X1년 7월 1일 사채 발행가액을 구하고 발행일에 회계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풀어보죠. 우선은 국세가 이제 7월 1일 날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X1년 7월 1일 날 액면 금액이 100만 원짜리래요. 100만 원. 100만 원짜리 발행을 했고 액면 이자율은 6%래요. 6%. 그러니까 매년 이제 6월 30일 날 지급을 한대요. 사채 만기일은 4년 6월 30일. 그러면 X2년, X3년, X4년. 그러면 만기가 3년짜리죠, 3년짜리.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6%니까 그럼 6만 원씩 지급을 하겠네요. 6만 원씩. 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사채 발행일 현재 시장 이자율은 8%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은 8%죠. 그럼 밑에 이제 현재 가치 계산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6%를 쓰면 안 되고 8%를 써야겠죠. 시장 이자율 8%. 현재 가치로 한번 땡겨 볼게요. 그럼 우선 액면가. 여기는 단일 금액 1원의 현재 가치 써야겠죠. 8% 보면 0.7938이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이자 지급하죠. 연금 형식으로. 그래서 정상 연금 1원의 현재 가치. 해서 2.5771 해지면 계산해 보면 여기는 948 42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채 발행일에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948 4216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개를 해 보죠. 현금. 현금으로 발행가액만큼 받았죠. 그러면 948, 426 이렇게 되고, 사채 액면 금액 다 써줘야겠죠. 100만 원.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서 나머지 차액 51,574원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약자로 많이 쓰세요. 사할차. 근데 만약 이렇게 문제에서 아무 말 없으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지 어떤 단어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는 연습 꼭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뭐 문제 될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음 2로 넘어가 볼게요. 물음이. 물음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X1년 7월 1일 국세 사채 발행으로 수취한 현금액이 95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만기일까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이 다음 표와 같이 표와 같다고 가정하고 물음 2와 물음 3에 답하시오라고 해가지고 밑에 쭉 나와요. 16,000원, 16,800원, 17,200원. X2년 12월 31일 기말 결산 분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X1년, X2년, X3년이라고 치면 X2년 말이죠. X2년 말. 그러면 이 시점이 되겠죠. 7월 1일 날 했으니까 이쪽이 X2년 6월 30일이 되는 거고 이쯤이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시점에 분개를
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의 가정 자체가 좀 틀려졌죠. 발행한 거 현금가에 95만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자금이 5만원, 사채 100만원. 이제 맨 처음 분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X2년 12월 31일은 보면 우선은 현금이 아니라 미지급이죠. 미지급이자 이게 미지급이자가 되는 건 이제 가로 그 앞페이지 상자에 보는 것처럼 항상 매년 6월 30일 날 지급을 해요. 그러면 12월 말일자 됐을 때 이만큼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6월 30일 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미지급이자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6만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다음에까지가 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치만 인식을 해줘야겠죠. 6개월치만. 그래서 여기는 미지급이자가 3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식을 굳이 쓰자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액면 이자율 6%, 그리고 6개월치만 미지급 이자로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각해 줘야겠죠. 근데 사채 할인 발행차금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구해야겠죠, 이자율로. 근데 여기 표에 이미 주어졌어요. 16,800원이라고. 그러면 6개월치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16,800원 곱하기 12분의 6이다 라고 하면 계산해 보시면 8,400원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두 개 합친 거, 그러면 38,400원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하고, 그죠? 이자 비용 계산하고 미지급 이자 현금 주는 거 계산하고 나머지를 상각액으로 쓰죠. 근데 지금처럼 문제가 거꾸로 주어지면 미지급이자를 첫 번째로 구하시고 4일차 계산하시고 나중에 이자 비용을 마지막에 역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음 3번. X3년 6월 30일 이제 사채이자 지급 후에 사채의 50%를 49만 원의 가액으로 조기 상환했대요. 상환 손익을 구하고 사채 상환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물음 3번이죠. 1번은 상환 손익이고 회계 처리고. 근데 이거는 생각을 잘 하시면 뭐 굳이 계산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선 사채의 50%를 조기 상환했대요. 그럼 장부상에 사채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었죠. 그럼 50%니까 그러면 50만원 우선 제거해 줘야겠죠. 사채 50만원. 근데 얼마에 조기 상환했느냐, 현금 49만원 줬대요. 49만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금방 쓰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사채가 오면 당연히 항상 쫓아오는 거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죠. 이것도 애초대로라고 하면 다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표에서 주어졌어요. X3년 7월 1일부터 X4년 6월 30일까지 17,200원 남았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왜냐하면 총 5만원 중에 1차 년도 거 16,000원 빼고 2차 년도 거 16,800원 빼면 17,200원만큼 남아요. 그러니까 17,200원의 50%를 없애줘야겠죠. 50%만큼. 그래서 없어지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8,600원이요. 8,600원. 남아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50%.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 차대만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50만원이고 이쪽은 합치면 498,600원이니까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죠. 사채 상환이
그래서 나머지 금액 1,4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구해지죠. 그러면 사채 상환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 1,400원 해서 바로 푸실 수 있으시니까 의미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사례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 물음 4. 위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X1년도의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각각 구하시오. 단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작성하려 유입 유출 여부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음 4.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영업활동이죠. 두 번째 물어보는 건 투자활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는 건 재무활동. 그래서 풀이 가보죠. 첫 번째 영업활동부터 할게요. 영업활동. 간접법으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간접법은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하면 돼요. 당기순이익. 그래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보시면은 네모칸 박스에 15만원이라고 나와요. 15만원. 15만원 쓰고 우선은 법인세 비용 있으면 법인세 비용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플러스 해주고 시작하시면 돼요. 기본이 가장 그거예요. 근데 법인세 비용은 없고 보시면은 감가상각비는 있겠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표에 있죠. 네모칸 박스 표에. 그러면 1월 1일 날 40만원 그리고 X1년 12월 31일 날 이제 2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 감가상각은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우선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비 우선 비워놓고 플러스. 그리고 넘겨보면 처분 손실도 있었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러면 유형자산도 구해야겠네요. 유형자산 처분. 처분 관련해서 뭐 손실인지 손익인지. 근데 뭐 처분 손실이 2만원 발생했다고 하니까 플러스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예요.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해서 당기순이익을 깎아먹었지만 결국에는 현금의 유출입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해주는 거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이니까 당연히 영업활동 구하려면 플러스해서 다시 업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다른 손익은 없고 이제 BS 계정 과목만 남았네요. BS. 그러면 보죠. 매출 채권. 기초에 9만원이었는데 기말에 8만원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계정은 그 계정 명칭에 상관없이 줄어들면 갖다 팔아서 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채 계정은 부채가 늘어났으면 다른 데서 돈 빌려와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출 채권부터 볼게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을 보면 만 원이 줄었죠. 그러면 자산 갖다 팔아서 돈 회수. 그러면 만 원. 얘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리고 바로 밑에 재고자산 있어요. 재고자산. 얘도 자산 계정 과목이죠. 재고자산은 30에서 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늘어났죠. 자산이. 그럼 돈 주고 사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재고자산 증가했으니까 10만 원. 마이너스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얘는. 그리고 매입채무는 기초에 7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부채죠. 그러니까 계정과목에 신경쓰지 마시고 다른 데서 돈 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3만원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지급 비용이 있네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 과목이죠. 기초에 15,000원인데 기말에 2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5,000원 늘었죠. 그럼 부채니까 아 다른 데 돈 빌려왔다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5,000원 해서 얘도 플러스 해서 나오면 여기 나오는 금액이 이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되겠죠. 현금 흐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투자활동을 보면서 이 금액을 찾아내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그래서 투자활동 관련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실 때는 T계정을 그리세요. T계정. T계정을 그리셔야 가장 빨리 실수 없이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기계량치부터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러면 기계량치는 보시면은 기초에 1월 1일 날 80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말 12월 31일 날 기계량치는 70이에요. 70. 예, 감가상각 누계액. 기초에 보시면은 40만원이죠. 40. 근데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5만원. 25만원. 그러면 이제 처분시 분괴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처분시 분괴. 이제 두 번째 하이폰 보시면 장부금액 20만원, 취득원가 50, 감가상각 누계 발생액이 30만원짜리인 기계장치를 처분하였으며 처분 손실이 2만원이 발생했대요. 2만원. 그러면 우선은 기계장치 50만원짜리죠. 그러면 이쪽에서 처분으로 들어가겠죠. 처분한 거 5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30의 기계장치 여기에 오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30만원. 기계장치를 처분하였으며 처분 손실이 2만원 발생했대요. 그럼 이쪽에 오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2만원. 그죠? 그러면 현금 얼마 받았는지 나오죠. 지금 50만원, 대변 50만원, 차변 32만원이죠. 그러면 현금 받은 거는 18만원 받은 거예요. 처분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채워보자고요. 40만원, 이제 기말에 25만원인데 처분하면서 이거 없앴죠.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처분 써놓고 그 다음에 봐요. 이쪽은 120만원이죠. 이쪽도 12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기중에 취득한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취득. 그러면 120 하니까 취득을 40만원만큼 한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취득하면서 현금이 나왔겠죠. 현금이.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감가상각 누계 보죠. 기초 40 처분 했어요. 그러면 서로 안 맞죠. 여기 55만원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단기에 인식한 거 나오겠죠. 바로 감가상각비는 15만원. 동일하게 맞춰야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15만원 찾은 거예요. 예, 그러면 감가상각비 15만원이죠. 15만원 써주시고 합계 구하면 여기는 26만 5천원 나와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6만 5천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활동이죠. 투자 활동. 투자 활동이면 아까 저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투자 활동 보시면 아까 기회량치 취득할 때 40 나갔죠. 그리고 현금 처분하면서 18만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취득할 때 나간 돈 40만원, 그리고 처분하면서 18만원 들어왔죠. 18만원. 그리고 네모칸 박스 보시면 단기 대여금 자산 개념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해가지고 만약 이제 기초가 45,000원이고 기말이 75,000원, 3만원 증가했죠. 단기 대여금.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돈 주고 사왔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3만원이 되는 거죠. 3만원. 그래서 쭉 계산하면 마이너스 25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건 이거 빼뜨리시면 안 돼요. 빠뜨리시면 단기 대여금은 투자 활동으로 본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투자 활동 하면 현금은 마이너스 25만원 만큼 나은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 재무활동은 차익금이죠. 차익금. 그래서 네모칸 표에 보시면 차익금 20에서 30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부채죠.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으니까 늘어났겠죠. 10만원 늘었다 라고 해가지고 10만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음 5 남았는데요. 물음 5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발비의 최대 한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칸 박스에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연구활동이냐 개발활동이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예요. 연구활동인 경우에는 단기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고 개발활동으로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개발비로 자산계산을 할 수 있겠죠. 물음 5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씩 읽어보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연구실 활동. 이거는 대표적인 연구활동이죠. 연구활동 빼고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대체안을 탐색한대요. 대체안 탐색. 이거 연구활동이에요. 연구활동 안 되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급 금형 설계. 이거는 개발비로 계산할 수 있죠. 12만원. 그리고 신공정의 대체안에 대한 설계 평가. 대체안이죠. 대체안은 안 돼요. 생산 전 시제품의 모형 설계 제작. 이것도 개발비로 계산 가능하죠. 그러면 21만원. 그리고 상업적 생산 이후에 발행한 품질 관리. 이거는 제품이 이제 상업화가 됐어요. 막 생산해서 팔 때 들어가는 품질 관리 비용. 이거는 그냥 비용인 거죠. 뭐 연구 활동도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품질 관리 비용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끝납니다.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의 건설. 그러니까 이게 시제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조그맣게 공장을 만들어서 한번 생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생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개발비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17만원. 계산해 보시면 50만원. 답은 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이냐 개발활동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 기업회 기준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연구활동으로 보는 거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이런 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개발할 물건이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이거를 이제 연구활동으로 봐요. 결국엔 단기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자산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연구활동은 뭔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개발할 게. 새로운 걸 막 탐색하거나 대체안을 찾아보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단기 비용, 개발비, 자산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 이제 개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제 기술하고 있어요.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이다. 이제 완전히 뭔가를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모형도 만들어 보고 이런 거는 개발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내가 어떤 걸 만들지 이제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금형이나 이런 거 틀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거. 이제 세 번째가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여기서 지출한 거는 개발비로 가능하다. 이제 네 번째.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막 여기 이것저것 찾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이것만을 위한 이제 지출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문제가 나오면 연구 활동이냐, 개발 활동이냐, 이거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그 32회 회계 실무 능력 검정 시험 2급 재무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